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비핵화 진전 가능성이 있어야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11월 대선 전 깜짝 회담설과도 거리를 뒀습니다.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한 북한이 응하기엔 쉽지 않은 조건입니다. 워싱턴 손성민 특파원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의 조건으로 비핵화 진전을 내걸었습니다. The truth is President Trump only wants to engage in a summit if we believe there's a sufficient likelihood that we can make real progress in achieving the outcomes. 진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한 방법을 거론했습니다. 도움이 된다면 3차 회담을 할 수 있다는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사흘 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대화의 조건을 적대시 정책 철회로 바꾸자 국무장관이 나서 미국의 원칙은 그대로라고 답한 겁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연대 정상회담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김 부부장 말에도 답을 달았습니다. 오는 11월 미 대선 전에 깜짝 회담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은 7월이라면서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폼페이오 장관은 진전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상회담이라며 틀을 유지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We hope they'll change their mind. We look forward to engaging them in dialogue so that we can get to the right outcome.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선 북한에 먼저 양보하는 게 대선 득표에 도움이 안 된다고 정리한 셈이어서 북미 간 공넘기기 수준의 신경전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